보가 들어가 있는 이 형식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칸은 일단 다 쓰고 말을 해줄게요. 주격 보어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로서 주어와 보어의 관계가 동등하게 성립을 합니다. 주로 대명사나 형용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쓰입니다. 일단 요 말을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 보어라는 거는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보충하는 부분을 동사가 비어있기 때문이었었고, 그리고 이 동사는 이 주어가 하는 동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어있는 부분은 주어를 설명하는 게 비어있었던 거고, 그래서 주어를 더 설명해준 거는 우리가 보통 주격 보어라고 말을 합니다. 보어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주어를 더 설명해준다? 결국에는 주어랑 보어랑 동등한 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보어 자리에는 딱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류. 두 번째는 형용사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굳이 명사, 형용사라고 말안 하고 명사류, 형용사류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은 다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도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충분히 보어 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항상 형용사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어가 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거는 또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또 해볼 건데, 1번 문장의 동사는 뭐가 될까요? 시크릿. 하하, 한 번만 더. 동사. 이즈. 그렇죠. is가 되겠죠. 그러면 항상 주어는 동사 앞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주어는 뭐가 될까요? 플레이스. 아하, pleasure이라는 단어는 사실 꾸며주는 거고요. 핵심 주어는 패션이에요, 패션. 하여튼 이것도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주어는 동사 앞이라 했고, 동사 뒤는 보통은 보어가 되겠죠. 특히 여기는 is니까. 자, 이 부분을 한번, 이 주어를 한번 살살 뜯어볼게요. 아까 전에 여기 나왔었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했었죠. 혹시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약간 꾸며주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 형용사는 뭘 꾸며줄까요? 주어 그렇죠. 주어를 꾸며줘요. 정확히는 명사를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패션이라는 열정이라는 명사를 전치사 for와 명사 pleasure, 기쁨이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형용사 역할이 돼갖고 여기 앞에 있던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따져보자면 원래 이 문장을 간단히 했을 때 passion is the secret 정도로 봐오면 돼요. 그러니까 열정은 비밀이다. 근데 어떤 열정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for pleasure, 그러니까 기쁨을 위한 열정은 비밀이다. 근데 또이 비밀이 뭐냐면 하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뒤에 0 같은 경우에는 remain도 이제 보어가 필요한 거라서 0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젊게 유지하는 비밀이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챕터의 기본적인 틀부터 다시 보자면 동사가 is고 is는 보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어 자리에는 명사인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기쁨에 대한 열정은 젊게 사는 비결이다라고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은주가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2번 문장의 동사는 뭐가 될까요? 러브.
아, 러브. 터치. 아, 터치도 나, 아, 일단 터치는? 그쵸, 터치도 동사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 everyone 뒷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becomes. 그렇죠, becomes가 동사 맞아요. 제가 앞에 있는 애들을 왜 아니라고 했냐면요. 여기서는 다 명사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as라는 전치사, 그리고 터치라는 명사, 그리고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있는 또 터치를 끊어주는. 여기도 따지고 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러니까 형사 부사구예요, 요거는. 어찌됐든, 그냥 부사는 어디든 붙을 수 있고,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는 문법적인 상황인데, 어찌됐든, 해석을 해볼까요? At the touch of love부터. 한 번에가 힘들자면, At the touch of love까지만 해석을 해볼까요? 잘안 들리세요. 러브하면? 사랑해? 터치. 말 그대로? 터치. 에. 그러니까 사랑의 터치 한 번이면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Becomes a poet. 저 시인이 become. 시인이 된다. 그렇죠. 그뜻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번 느끼게 된다면, 사랑과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은 시인이 된다. 약간 이런 거고. 뒤에 플레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학자 플라톤의 영어 정식 이름입니다. 그 다음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의 동사를 찾아볼까요? 리스너블. 아, reasonable은 무슨 뜻이죠? 혹시 뜻 알고 있나요? 몰라. 아, 몰라요. 요거는 합리적인이란 뜻이라서 요거는 동사는 아니고요. 형용사예요. 여기서의 동사는 사운드입니다. 사운드는 소리라는 명사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동사도 있거든요. 한번 그러면 해석을 해볼 건데, 혹시 이 3번 문장에서 또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남은 단어는 다 알고 있나요? 아, 아. 혹시 컴플레인트의 뜻은? 불평. 그죠, 비평, 불평이라는 뜻이죠. 좋아요. 그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볼까요? 무엇이? 대열 컴플레인트 하면 이들의? 그들의 불평의 소리는 불평은 사운드. 그냥 뭐뭐처럼 들린다? reasonable 아까 뭐였죠? 합리적. 그렇죠. 합리적으로 들린다. 근데 누구한테? 나에게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렇죠. 이런 문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뭐처럼 들리다. 그러니까 이미 뭐뭐라는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reasonable이라는 형용사가 보호가 되어서 채워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아요. 그럼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의 동사는요? 찾아볼까요? 테스트. 그렇죠. 테이프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해석을 바로 해볼까요? 혹시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그래, 좋아요. 그럼 해석을 바로 해봅시다. 좋은 약일수록 쓰게 느껴진다. 그렇죠. 테이스트가 뭐뭐처럼 맛보다 뭐뭐처럼 느껴지다, 맛이 느껴지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비터라는 쓰다라는 형용사가 보어의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형식인 주어, 동사, 보어의 형태를 살펴봤고요. 지금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말했듯이 is라는 be동사가 항상 보어를 필요로 하고요. 무엇무엇이 되다라는 become도 꼭 보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감각동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reasonable, 합리적으로 느껴졌는지, 아니면 bitter, 쓰게 느껴졌는지와 같이 설명이 필요한 단어라서, 동사라서, 그래서 보어가 필요한 거고, 그 보어 자리에는 항상 명사나 형용사류, 그러니까 이 역할들을 할수 있는 애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똑같이 그래서 밑부분과 다음 쪽은 숙제가 될 거고요. 하나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3형식 문장들입니다. 우리 목적어는 아까 전에 어떠한 조사와 함께 쓰인다 했죠? 주어는 은는이 가고 목적어는 그렇죠. 을과 함께 쓰이는 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적어는 우리나라 말에 을, 를에 해당되는 말로서 대명사와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쓰입니다. 그리고 부사적 어구가 꼭 있어야 의미가 완전해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 에이. 부사적 어구 구조도 있는데, 일단 요거는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명사류, 즉, 명사적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명사 가능하고요, 대명사 가능하고요, 투부정사 가능하고요, 동명사 가능하고요, 명사절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냥 확인차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구와 절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어렵다면 제가 가르쳐 주면 되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다 많이 알려줄 테니까. 네, 말해 줄게요. 절은 보통 동사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로 주로 갖추어진 게 절이고요. 구는 동사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명사구,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 아, 명사로만이라고는 좀 애매하고, 명사가 중심으로 돼서 동사가 문장이 완벽한 게 아닌 거를 구.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절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일단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항상 해오던 것처럼 1번 문장의 동사는 무엇일까요? 디펜딩 안 디펜 그죠? 맞아요. depend 맞고요. 정확히 따지자면 앞에 있는 does는 not 정도도 같이 동사로 볼수 있을 거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runaway가 합쳐서 우리가 동사 취급하기로 한 것처럼 depend on도 합쳐서 이제 암기를 해둘게요. 무엇무엇에 의지하다. 자, 1번 문장에서 혹시 모르는 뜻 있을까요? 8번, 10번. 좋아요. Length는 길이이고요. Acquaintance 하면은 지인,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의 일단 주어는 여기가 동사다 보니까 depth of friendship이 될 거고, 목적어는 자연스럽게 length of acquaintance가 되겠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정의 깊이는 아는 사람의 길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이거를 이제 좀더 풀어서 하는 연습도 이제 필요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정이 얼마나 깊은가는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고 우정의 깊이가 긴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의 동사는 뭐가 될까요? 위치. 그렇죠. 잘 찾아줬어요. 리치드가 동사 맞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아까 전에 봤었던 것처럼 부사구고요. 일단 요거를 제외하고 모르는 단어 뜻 있을까요? 없어요? 네, 좋아요. 그럼 바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두 시간 후에 우리는 마침내 해안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도달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과거니까 좋아요. 잘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의 그럼 주어는 뭐가 될까요? 주어는? 우리. 그렇죠. 여기서의 그럼 목적어는 뭘까요? 코스트. 그렇죠. 어디 어디에도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좋아요. 자, 3번으로 가봅시다. 3번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의 동사는 뭐가 될까요? 헬프는 사실 to help여서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고요.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help 말고. 아하, 그죠? 그두 번째에서는 are가 동사 맞고요. 첫 번째에서는 want, 원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주어도 한 번씩 찾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는 모두 서로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서로 도와주기를 원한대요. 그 다음 문장도 해석을 해볼까요? 인간, 혹시 이 beings가 막히나요? 보통은 human beings까지를 그냥 인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일린 Like that. 그렇다. 그렇죠. 인류는 그래, 인간은 그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배운 게다 나와 있어요. 일단 목적어는 투부정사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정확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즉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어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like라는 전치사와 that이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형용사 형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be 동사 are에 more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인류는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좋아요. 우리 4번 마지막 문장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동사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인조이 터키 그렇죠. 정확히는 enjoy까지만 가져가면 돼요. 왜냐면 talking은 동명사라는 존재인데, 혹시 이거는 일단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뒷부분에서의 동사는요? 그렇죠. 그럼 주어도 각각 찾아볼까요? 첫 문장, 앞에 문장의 주어는? 그렇죠. 뒤에 문장의 주어는요? 아이. 그렇죠. 똑같이 아이였네요. 자, 해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나는 원투원을 오라이. 원투원은 1대1이라고 하면 돼요. 1대1 토킹이니까. 나는 1대1로 말하는 것을 정말 즐긴다. 그렇죠. 정말 즐긴데요. 그 다음 뒷문장도 한번 바로 가볼까요? 나는 나는 그것에 대해 수줍음 그렇죠. 같은 게 수줍음이? 없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talking, 말하는 것을이라고 해석한 것처럼 동명사가 명사 역할, 즉 목적어로 들어왔고요. shyness, 즉 부끄러움을 원래는 have만 봤을 때요. 부끄러움을 가지다. 이어서 여기도 목적어가 됩니다.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혹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정확히 뭔지 알고 있나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용법으로 쓰이고 이런 걸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동명사를 어떻게 생겼죠? 추측해 본 건데, 네. 동사로 쓰이는 명사 아니에요? 동사로 쓰이는 명사가 아니라 반대예요. 명사로 쓰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이고서는 명사처럼 쓰는 애예요. 여기서도 talk라는 동사에 ing를 붙이고 명사 역할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명사입니다. 좋아요. 추리 능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투부정사는 혹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혹시 이런 거다 알고 있나요? 잘 몰라. 잘 몰라요? 그러면 후딱 그건 알려줄게요. 사실 그건 어렵진 않아요. 그냥 투부정사는요, 명사로도 쓸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요. 부사로도 쓸수 있어요. 근데 명사일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형용사일 때는 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뭐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부사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라는 제3의 뜻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to learn 할 때는 나는 배우기 위해라는 목적 을 뜻하는 부사적 용법이 쓰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제가 곁다리로 추가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것 같네요.